자, 오늘부터 그 고교 영문법 3,300제 합니다. 3,300제 들어가기 전에 이책쓴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용어를 좀 모를까 싶어서 여기다도 정리를 해놨네, 맨 앞에 인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 국문법도 마찬가지야. 이걸 알면은, 물론 우리는 국문법 몰라도 글쓰기, 말하기, 읽기 다 되죠. 우리 글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글을 배울 때 필수.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필수입니다. 언어는 읽고 이해하고 내 뜻을, 내 생각을 글로 전달하는 거잖아. 표현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치?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 글의 순서에 맞게 영어를 쓰면 영어권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당연히. 그죠? 이거 맞게. 좀 알자. 문장의 성분. 문장이라 하면,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되고, 네. 마침표로 끝내야 되고. 자, 네 가지 주요 성분이 있는데, 예.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보어 그리고 수식어 있다. 수식어 이렇게. 주어는 우리말에 은는 이가로 시작되고요. 주어는 명사고요. 명사. 뭐라고? 주어는 명사고요. 해석은 끝에 조사가 은는 이가로 끝납니다. 물론 단어 하나 명사도 있지만 네, 긴 주어도 있어. 투부정사 구주어, 동명사 구주어, 대절 주어, 왓절 주어, 의문사절 주어 많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쉬워요. 동사. 동사는 그냥 주어의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거든. 서술어예요. 원래 서술어인데요. 서술어 안에 동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동사 그러나 봐. 어떤 분들은 서술어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동사 그래. 왜냐하면 서술어 안에 동사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동사 그런다. 네. 그 다음에 목적어. 네. 목적어도 명사만 되죠. 아까 명사는 주어는 명사만 할수 있다. 목적어 역시 명사만 할수 있습니다. 해석은 조사가 끝에 명사 뒤에 을이나 를 또는 에게가 들어가죠. 영어는 조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봐봐. I like Jane. 제인 라이스 톰톰 라이스 제인 가운데 거는 놔두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사를 중심으로 단어 위치만 바뀌었어. 자, 1번 해석은 톰은 톰 좋아한다 제인 톰, 그러니까 조사를 안 붙이고 지금 하는 거야. 톰 좋아한다 제인. 우리 조사 집어넣으면 톰은 제인을 좋아한다 그러죠. 맞죠? 자, 자리를 바꿨습니다. 제인 likes 톰이야. 제인 좋아한다 톰. 그러면 여기다가 제인을 좋아한다 톰은 이래? 안 됩니다. 앞에가 좋아. 동사 앞에는 얘가 좋아서 제이는 좋아한다. 톰을. 알겠죠? 영어는 조사가 없다. 내가 붙여주는 거다. 제인 gave me 뭐랄까?
some apples. Some apples. 자, me라는 거는 I의 목적격이죠. I, my, me, 그죠? 그럼 me는 나를 또는 나에게야. 얘는 사과야. 그럼 제인은 주었다, 나를 주었다? 안 되죠. 여기선 나에게 사과를 그랬죠. 이런 조사를 우리가 붙여준다고. 네. 잊지 말자. 조사. 자,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동사부터 찾으세요. 스타티드가 동사네. 그럼 그 앞에가 주어겠다. 얘가 시작했네. 래프가 웃던데 웃기 시작했네. 웬 접속사죠.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 그가 누가 루스가 사진을 보았을 때 그죠. 이만큼 수시가 오래요. 요거를 시간의 부사절 그래요. 시간의 부사절. 부사라는 게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수식어 있어. made 동사, she 주어, him, 이거 사역동사죠? 네. 그녀는 그가 접시를 깨끗이 씻도록 시켰다. 자, 요거 목적격 보호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목적. 동사 뒤에 명사 무조건 목적어야. 그러면 뒤에 매일 식기를, 접시를 닦는 거는 주체는 힘이잖아. 그죠? 그럼 뒤에 거는 힘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그래서 얘를 목적격 보호 그래.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메이크 사역 동사. 그죠? 얘 다음에 사람이나 뭐 동물 나오고 동사 나오면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강제로 시키다. 우형식이잖아. 그죠? 그때 그랬거든. 목적어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자. 이 동사의 주체는 이 목적어다. 그죠? 그가 총 접시를 닦는 거잖아. 네. 이런 거를 알면은 독해하기 쉽죠. 문법 문제 풀기도 쉽고. 자, 여기 주어다, 주어.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그죠? 떠났다. 그럼 누가 떠났냐, 이거죠? 얘가 주어다, 그죠? 그죠? 어디로? 방향, 파리로. 언제? 지난밤에. 동사,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여기.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주어죠. 그러면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죠. 그녀가 찼어, 공을.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세게. 요건 나중에 또, 그죠? 요만큼은 그러면 수식어겠다, 그죠? 네. 목적어.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 대상어라는 말을 예전에 종종 썼어. 대상어. 그 공장을 만들어요. 그럼 뭘 만드냐면. 만드는 대상. 워싱머신? 세탁기인가? 네, 세탁기를 만든다. 보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 주어를 보충 설명,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 목적격 보어. 아까 이거. 여기. 이게 목적격 보어죠. 왜냐면 이 매일매일 접시를 닦는 주체가 힘이잖아, 힘. 근데 힘은 메이드의 목적어잖아. 그래서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자, 그는 원해요. 뭘 원해요? 되기를 원해요. 뭐 되길? 선생님이 되기를. 주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의 아, 나의 부모님은 격려했습니다. 그죠? encourage. 용기 주고 격려하는 거. 나에게 뭐 새로운 거 좀 해 보라고. 그러면 encourage의 목적어 me죠.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주체는 나잖아. 그죠? 야, 너 좀 새로운 거 한번 해 봐. 라고 격려했단 말이야. 용기도 주고. 그런데 성분으로 따지면 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주체는 나라고, 나, 미.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목적격 보호 그래요. 수식어. 문장의 주요 성분을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생략해도 문법적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없어도 된다. 소녀들은 트윈즈, 쌍둥이다. 그죠?
근데 소녀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소녀? 교실에서 주절주절 대고 있는. 우리의 글은 전치수식, 영어는 후치수식. 그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교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소녀 이렇게 돼요. 근데 영어는 이게 어디서 꾸며진다고? 뒤에서 꾸며진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걸 꾸며냐면, 쌍둥이이다, 비동사. 여럿이니까 아겠다. 둘이 생니까 그죠? 트윈즈. 그죠? 누가? 소녀들은. 이렇게 썼어요. The girls. 그리고 나서 얘 수식관계잖아. 교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소녀잖아. 그럼 소녀를 꾸며주겠다. 우리 글은 앞에서 꾸며주면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다며.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죠? Who are chatting in the classroom인데 여기서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시킨 거야. 나중에 이거는 자, 이렇게 했고요.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은 뭐냐면 영국의 그 언어학자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 자국민들이 아니고 영어를 그냥 쓰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안 돼. 왜? 자연스럽게 이해돼. 서로 주거니 바꾼 얘기가. 글도 그렇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영어로, 영어를 자기네 나라 말로 원활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야.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한 거야, 문장을. 우리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있고, 관계되면서 세 가지 있고, 이렇듯이 얘네를 다섯 개로 나눴어. 어떤 사람들은 12형식, 20몇형식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정통적으로 내려온 거는 문장의 오형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보면 돼. 보면 주어와 동사, 미안합니다. 주어와 동사는 다 있어, 문장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다. 그 다음이 달라지네.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 두 개, 아이고, 목적어 두 개, 간접 목적어를 I-O 그러고요, 쓰세요. D-O를 직접 목적어, I-O는 간접 목적어, D-O는 직접 목적어, 쓰세요. 그 다음에 1, 2, 3, 4,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눈 거야. 누가? 언어학자가. 네. 왜?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하거나 자기네 나라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거야 원래 목적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 거지. 치사하게. 치사하게 시험 문제 냅니다. 네. 자, 봤더니 주어 동사는 다 있죠. 주어 동사 다 있지. 문장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주어 동사만 갖고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지 그거는 이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이 동사들이.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알면 이거는 쉬운 거야. 그거 좀 명심합시다. 동사, 이 동사가 중요하다.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사야. 명사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 동사를 많이 공부하십시오. 가령. 자, fly야, fly. sing. sleep, 이런 단어. 새가 날아간다. 울릴 필요해? 필요 없죠. BTS가 노래한다.
원래 필요해? 노래를 한다. 안 되겠군요. 아, 싱이 노래하다 있으니까 BTS가 노래한다. 되겠죠? 그죠? BTS가 노래한다. 애기가 잔다. 원래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말이 돼. 물론 전치사구가 있겠죠, 뒤에. 그거는 문장의 형식이 안 들어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형식이 안 들어간다. 이거 먼저 말하도. 침대에서 잔다. 활기차게 노래한다. 푸드덕 푸드덕 날아간다. 이거 필요 없다, 그죠? 이게 일형식이야. 그러니까 동사를 알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석이겠구나 이거 되는 거지. 두 번째. 자, she is 이렇게고 Tom became 이렇게 쓰면 이게 문장이 완성된 건가? 그녀는 이다. 그녀는 이다야. 이래? 톰이 됐어. 그녀는 이다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 뭔데 그게가? 톰이 됐어 그러면 뭐가 됐어 그랬대. 문장이 끝나지 않죠. 뭔가 좀 부족하지. 뭔가 좀 채워주고 싶지. 그게 보호야, 보호. 보호라는 거는 보충해 준다는 말과 완성시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는 보충해 준다는 의미와 완성이 무슨 완성 문장을 완성시켜줘. 얘가 들어감으로써 완성되는 거죠. 여기 명사 집어넣을 수 있고요, 형용사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넣지 마세요. 명사와 형용사, 명사 계열 됐습니까?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죠. 그죠? 물론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 되겠죠. 그죠? 자, 되었다 마찬가지. 여기도 뭐 명사, 형용사 됐죠? 이게 이형식이야. 아,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는 이형식이구나. 그런 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또 학자들이 아, 나 이렇게 유식해 해갖고 분류해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 찾아볼게. 여기 가서 내가 한번 네이버에 가서 지우고 네이버에 가서 이형식 동사 한번 볼게.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자, 아,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다 났어. 인플루언서는 네이버에서 정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선미라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해요. 지금 뭐더라? 뭔 책이더라? 탐이? 아, 뭐 있는데 책이. 네. 여기 누르면 되겠죠? 여기 그러면 이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된장. 다시 어느 거 눌러야 돼? 이걸 눌러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예, 이형식 동사 이렇게 강의를 또 해놓은 거야. 이형식은 주어, 그죠? 주인공, 동사, 보어 이렇게. 동사 뒤에 주어를 추가 설명해주는 보어, 보충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료가 갑니다. 우리가. 됐죠? 네. 이제 3형식 남다. 3형식이죠. 3형식부터는 이런 거야. 동사 뒤에 을이나 를 이런 게 와야 말이 되는 거야. I like it. I like 이렇게. 그래. I like 하면 애들이 뭘 좋아하는데 뭐를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 그래. I saw 나는 본다 그러는데 뭐를 그냥 뭐를 여기 넣어줘야지 뭐를 그죠? 그럼 여기 명사는 있겠다 명사 그죠? 나는 새를 보았어.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무슨 무슨 게임을 좋아해 그죠? 이걸 3형식으로 한 거야.
됐죠? 그럼 사형식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삼형식부터 사형식. 사형식은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동사 뒤에 목적어 두개 나와. 앞에 거를 간접 목적어에게 뒤에 목적어를 을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수요 동사. 그죠? teach, give, send 이런 거. show 그다음에 buy, make, get.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사형식 동사가 쫙 나온다니까. 설명도 자세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우리는 보냈습니다. 글을 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뒤에 포스트카드 엽서. 글을 보냈습니다. 엽서를 보냈습니다. 말이 돼? 그에게 조사는 누가 붙여준다고? 우리가 붙여준다고. 남이 붙여준 게 아니고. 내가. 그에게 카드를 이렇게. 오형식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목적어에 대한 보충설명.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 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되죠. 일반 동사 중에 오형식 쓰는 게 많지. 예를 들어서 want.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 주어는 목적어가 이거 하길 원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 to 부정사의 주체가 목적어거든. 목적격 오형식. advise, 조언하다. 그죠? allow, 허락하다. 이런 단어들이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오형식.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조언하다, 충고하다, 허락하다. force, 강제로 시키다. 이런 거는 나오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야. 문장의 오형식까지. 뒤에는 이제 문장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죠?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